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고은입니다. 지금부터 김고은의 팟퀴즈를 시작해볼게요. 무서운데 근데. 몇 개야 이거? 저번 마리클레르 인터뷰에서 다이빙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혹시 이루어지셨나요? 다이빙을 가고 싶어요. 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다라는 예능을 하면서 바닷속을 좀 청소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원 없이 다이빙을 해서 당분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잔잔한 바다에서 하면은 힐링이 되긴 하는데 좀 험한 바다에서 하면은 안 그래도 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정서경 작가님과 김희영 감독님의 조합. 굉장히 훌륭한 배우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와, 어떤 연기들을 펼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앙상블이 엄청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촬영해야 돼. 저희는 촬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대신해서 본방사수 좀 해주세요. 다작이 꿈인 배우 김고은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체력이 지금 떨어졌어요. 드라마 막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운동을 거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랑 막 허리 이런 데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확확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좋은 비타민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지만 다작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데뷔 10주년이 되었어요. 팬들을 위해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이번에 팬미팅을 하게 된 건 촬영을 할 때마다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팬미팅은 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보자! 입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와! 루미큐브의 진심인 김고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필승 전략은 눈을 빨리 굴리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내야지 싶었던 것들을 상대방이 다 흐트러 놓잖아요. 그 흐트러 놓는 걸 다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좀 약간 게임 같지 않다고 해야 될까? 죄책감이 좀 덜하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승률은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래도 꽤 이기는 편이에요. 싸이월드가 복구돼서 인스타에 추억의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시절 흑역사 사진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 엽사라고 하나요? 저희는 엽사라 그랬거든요. 요즘에 뭐라 그러나?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뭐 깻잎머리 한다고 여기다 깻잎 붙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도토리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 노래로 쭉 갔어요. 나 다음에 이거 안 할 거야. 너무 무서워. 하트가 흩날리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 내 얼굴 가리면 안 돼. 나와야 되는데. 얘 좀 봐. 반려견 워리의 자랑 한 가지. 워리는 똑똑해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워리. 팬분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진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런다니까. 아 이게 진짜 팔부출이 아니라 정말로. 아 진짜예요. 다들 이거 나중에 적응된다 그러던데 나는 왜 적응이 안 되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권일용 TV.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서운 얘기 해주는 그런 프로도 보고 아 그리고 먹방도 많이 봐요. 저는 먹방도 그리고 민호이 씨 나오는 거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민호이 씨 것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두 개 나왔다. 우와 나와 뗄 수 없는 애착템은 저는 청바지. 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던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이 반지도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반지거든요. 계속 바꾸면서 하는 것보다는 데일리처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간 샤넬 김고은이 추천해주고 싶은 샤넬 아이템은? 저는 근데 최근에 그 투투백이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많이 들어가고 또 되게 멋스럽고 팝퀴즈 다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컨텐츠로 다시 마리클레르에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볼펜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